안녕하세요. 호주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말 며칠간 뭐 NSW에 빅토리아주에 브리즈번까지 조용한 날이 없었죠. 근데 오늘 드디어 3개 주 모두 0 케이스가 나왔네요. 먼저 NSW 주인데요. 요 뉴로컬 케이스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해외 귀국자로부터 2명이 감염됐다라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안 데이에도 뭔가 제한이 계속 된다라고 합니다. 그 기념일을 이제 뭔가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500명만 거기 참석자로 초대가 된다라고 하네요. 즉 브리즈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뉴 코로나 바이러스가 챈슬러 그 호텔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격리 호텔에서 영국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퍼져서 6명이 감염됐다라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는 아직 경로를 모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명의 호텔 클리너 청소부, 그리고 그의 파트너가 걸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이 해외 귀국자로부터 이제 감염이 됐죠. 그리고 그 호텔에서요. 모두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다른 호텔로요. 총 129명이라고 하네요. 호텔 직원이 이제 모두 테스트를 받고 지금 자가 격리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전에 게스트들 또한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147명이고요. 현재 브리즈번에는 20케이스가 지금 액티브 케이스로 나와 있네요. 지금 환자가 27명인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7분이 아니고 6분이요. 사망했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1245명이 이제 회복됐고요. 그리고 퀸즐랜드에는요, 좀 이렇게 안전하게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격리 시설을 원하는데요. 그러한 그 시설로 마이닝 캠프가 고려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제 쓰지 않는 그런 마이닝 캠프가 되겠죠. 즉 광산 캠프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 호텔에 계신 분들, 격리하셨던 분들이 옮긴 곳이 더 웨스틴이라는 호텔인가 봐요. 근데 여기 있는 레지던트들이 또 이제 걱정을 하고 있네요. 또 이제 퍼지는 건 아닌지, 감염이 되는 건 아닌지요. 지금 웨스턴 호텔은요, 이제 나뉘어져 있네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하고 이 쿼런틴, 격리하시는 분들을 나눠 놨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퀸즐랜드 보건, 보건의 최고 권위자는요, 이렇게 안전하다, 퍼펙트하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만약에 여기 거주자더라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걱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퀸즐랜드 그 챈슬러 호텔에서 그 이제 격리소를 떠난 그 여성이 뭔가 이게 안전 규칙을 위반했다라는 뭔가 리포트가 있었나 봐요. 근데 퀸즐랜드 헬스의 보건부는요, 이거를 부정한다라는, 이게 아니다라는 반박을 했다라고 하네요. 정말일까요? 좀 의심도 가고 좀 걱정도 되고 하네요. 그리고 빅토리아, 8일 동안요, 0명, 지역 감염 0명을 기록했죠. 그럼에 따라서 마스크 쓰는 이런 룰을 좀 완화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제 일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도 된다라는 새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NSW가 아니라 좀 말이 나네요. 빅토리아 주총리 데니얼 앤드류스가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계속해서 좀 명령이 계속 나오고, 빅토리아 더 이상 좀 지역 감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그 나인뉴스 공식 홈페이지에 거의 상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뉴스인데요. 두세 아이가 보이네요. 남아가 그 이제 스토어룸에서 몇 시간 동안 있었대요.
우리나라 요즘에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이것도 아동학대가 아닌지 굉장히 이제 좀 우려스럽습니다. 호주에도 이런 일이 있다니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니까요. 센트럴 코스트의 한 어머니가 이제 정신을 잃고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하네요. 그녀의 두살 내기 그 아들이요. 발견이 됐대요. 그 차일드케어 스토어룸에서요. 어머나.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너무 놀랍고 분노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죠? 사만다 브릿지라는 이 여성은요, 그 아이를 이제 픽업 하고 있었죠. 아벨이라는 아이인데요. 그또 차일드케어 센터에서요. 차일드케어 센터는 딩키디 차일드케어 센터인가 봐요. 레이크 헤븐에 있는 거고요. 프라이데이, 금요일에요. 근데 그 직원들이요,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토들러를요. 그리고 그뭐 토일렛, 그리고 이제 오피스 사무실, 그 베이비룸을 찾았대요. 그리고 맘은요, 엄마는 그 체인지룸도 가고 런드리를 갔는데 들을 수가 있었대요. 아벨이 이제 우는 소리를요. 헬프네니 헬퍼 하는 이 아이의 목소리를요. 그리고 브릿지가 나인뉴스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 아이는요, 정말 이제 더러워진 기저귀들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선반 뒤에서 갇혀진 채로 백룸에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대요. 이때 어머님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머, 지금 아이는 그 이제 그 이제 기저귀 때문에요. 그 기저귀 발진이 생겼고요. 지금 이제 상생제와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있다라고 하네요.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차일드케어가 또 응답을 대응을 했는데요. 이 이제 니키디 차일드 러닝 센터는요. 안전과 그리고 보안 그리고 웰빙을 이제 잘 준수하고요. 잘 지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뭔가 부인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네요. 브릿지는요, 그 엄마죠. 그 아벨이 지금 굉장히 혼자 있을 때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 닫히는 소리가 하면은 굉장히 놀란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는 그녀에게 문을 닫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아기가요. 그 이제 문이 뭔가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으면은 소리를 지르고요. 쉐이크 한대요. 그리고 나를 이제 거기 잠가 놓지, 가둬 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네요. 누군가가 자물쇠로 문을 잠가서 가두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비명을 지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님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제 에듀케이션 부서는요. 지금 나인뉴스에게 컨펌을 했네요. 조사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잘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호주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니 저 오늘 이 기사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겟 그 스토어가 이제 문을 닫는다라는 소식인데요. 좀 타겟 요즘 좀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케이마트 더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타겟 매장이 문을 닫고요. 케이마트로 많이 또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약 75개의 타겟 매장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네요. 그 이제 수개월 후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운영은 계속 될 건가 봅니다.
그럼 어디가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곳이 K마트로 전환이 되는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클로징 하는 곳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된 부분은요. 이제 K마트로 전환이 되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누사 정션 스텐 이런 곳들이 있네요. 로마, 잉햄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K마트로 전환되는 곳을 보니까요. NSW 같은 경우에는 그 본다이 정션이 포함되어 있네요. 본다이 정션, 그리고 브로큰힐, 보랄, 그리고 더보, 더보죠. 그리고 그린힐즈, 카툰바도 있고요. 이렇게 리버풀도 있네요. 갑자기 더듬어지네요. 계속 내려보니까 맥쿼리, 그리고 미란다,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제 한인분들이 자주 방문하시는 로즈도 여기 이름이 있네요. 라우즈힐도 K마트가 들어서고요. 와린가 몰, K마트가 들어섰는데 그래도 타겟이 문을 닫는다니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아쉽네요. 계속해서 부동산 뉴스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단신처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요, 렌트비가 이제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네요. 그 주이동, 이런 이동이 많아지면서 그 이제 테넌트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경쟁력이 좀 생긴 거죠. 가격이 또 올라가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제 공실률이 또 줄었다라고 하네요. 뭐 간단하게 이제 표를 보시면은 시드니 같은 경우 이제 하우스죠. 하우스는 550불 미디언 그 중간 가격이 이렇게 되네요. 렌트비가요. 그래서 1.9% 이제 쿼터 분기로 봤을 때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연도 1년간 뭐 4.8% 상승했다라고 하네요. 브리즈번 지금 현재 425불인데요. 주에요. 2.4% 3.7% 상승했네요. 근데 브리즈번보다 더 많이 올라간 곳들이 밑으로 내리니까 또 있네요. 퍼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윈, 와 6.3% 12.2%나 상승했어요. 유닉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요. 시드니와 멜번은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브리즈번은 이렇게 상승했죠. 그리고 더 또 많이 올라간 곳 좀 있나 볼까요? 캔버라, 아우 네, 퍼스, 와 다음에 많이 올라갔네요. 이런 지역들의 렌트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실률은 또 내려갔다라고 하네요. 반면에 멜번의 아파트먼트 렌트는요, 정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도메인이 리포트 했습니다. 이런 뭐 이제 계속 연장된 락다운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4년 만에 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캔버라는요, 유닛 렌트가요 능가했다라고 하네요. 시드니를요 처음으로 10년 만에요. 시드니보다는 브리즈번, 캔버라, 그리고 또 다윈 쪽으로 집을 사셔서 인베스트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 뉴스는요. 대부분의 호주 사람들이 지금이 집을 사기 적기다라고 보고 있대요. 근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코로나가 이제 있었을 때는 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모두 의아해 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부동산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좋다라고 열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매 적기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사람들의 대답이 점점 그 비율이 점점 좋다라는 거 올라가고 있죠.
네, 하지만 버튀는 항상 정답이 나옵니다. 그 전문가들은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멜번과 시드니 도심의 아파트 가격이요 이민과 유학생의 이제 감소로 이제 또그 또한 뿐만 아니라 국경이 폐쇄되면 또 오래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뭔가 미스터 제임스의 전문가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자율과 그리고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작용한다면서요. 주의 실업률은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경제와 국가의 건강 상태의 변화에 너무 경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대부분의 인구가 그 접종될 때까지는 우리가 안주할 수 없다,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그는 또 특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경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 정책에 대한 실수, 정책에 대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네요. 예를 들면 이제 잡시코가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 프로퍼티 마켓 시장에 음소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즉 침체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이런 거를 잘 고려하면서 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그리고 시드니 유니 렌치는 2013년 이래로 가장 낮은 렌트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대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부동산 뉴스를 가지고 와봤어요. 아무쪼록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날씨 예보 또 해드릴게요. 지금 바람이 지금 시드니에는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떨까요? 봤더니 맑네요. 그리고 일요일도 맑고요. 뿐만 아니라 월요일 같은 경우 29도까지 올라가네요. 구름 끼고 맑은 날씨인데요. 다음날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24도까지 떨어져요.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날도 24도인데요. 구름 끼겠네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27도까지 올라가겠네요. 구름 끼면서 날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른 지역 오늘 일기예보 좀 볼게요. 위쪽에 다위는 많이 덥겠네요. 번개치고 이렇게 비 오는 날씨 이어지겠는데 33도까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브리즈번도 위쪽에 있는데요. 32도로 맑은 날씨인데 좀 덥겠네요. 시드니는 29도지만 바람 많이 불고요. 캔버라는 28도, 구름 끼고 맑은 날씨요. 애들레이드도 구름 끼고 맑은 날씨인데 21도네요. 28도, 캔버라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멜번 20도입니다. 비 오겠고요. 호버트도 비 내리네요. 27도 최고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퍼스는 더운 날씨 보이겠네요. 맑고요. 33도까지 올라가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뵐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